전국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여수에서도 제2차 비상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신축적으로 방향을 바꾼 전남 도립예술고 건립계획이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12, 30억 원 증액 계획에 시의회가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기부금은 지역 발전에 재투자되는 것이어서 지역민과의 약속이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수험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과 시험 마무리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시민들은 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본부가 결성됐고 국민들이 서명한 대통령 해임 명령서도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종일 내린 비에 땅은 젖어있지만 시민들은 또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지난 3일 천여 명이 참가했던 목포시민 비상시국대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학생과 직장인 등 자발적으로 모인 참가자들은 저마다 촛불과 팻말을 들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며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정당 해산, 메르스 사태 무대용, 간첩 조작, 공공부문 민영화, 노동계약, 깔깍폭락과 무분별한 수익기반, 공무원연금계약, 대전공단 폐쇄와 저희도 학생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이런 일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참여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유 발언 등을 통해 국정농단의 주범인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릴 것이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동참을 예고하며 이곳 평화광장에서 하당 일대까지 4km가량을 행진했습니다. 분들께 나눠드린 제 딸이 7살인데 저희 딸이 앞으로 커가는 세상에는 우리 기자분들,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눔고기 장면을 손잡고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남 운동본부도 결성됐습니다. 전남 3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대통령뿐 아니라 박 대통령이 임명한 강료들도 물러나야 한다며 정권 즉각 퇴진과 독립된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도 조합원 5,300여 명이 서명한 대통령직 해임 명령서를 청와대에 발송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 비상시국회의는 오늘 여수시 여서동 일대에서 제2차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모든 책임을 최순실 개인에게 넘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검찰 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열렸던 1차 시국대회는 시민과 학생 등 천여 명이 참가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회 상임위의 호남권 자벌드 예산 삭감이 이정현 대표에 대한 견제로 분석되면서 지역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2017년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예산 60억 원의 절반을 삭감한 것에 대해 상임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쪽지 예산이었다며 상임위 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것이 삭감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호남권 자벌드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호남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정치 논리에 휘둘려 지연되면 안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방향을 틀었던 광양시의 전남 도림예술고 건립 계획이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시 예산만 3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도립예술고 설립 방안과 관련해 커뮤니티 센터의 리모델링에서 신축적으로 방향을 튼 건 지난 9월이었습니다. 학교 용도로 설계된 건물이 아니라 재건축에 무리가 뒤따랐고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이 배치돼 있어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61억 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 광양시는 절반 정도인 30억 원을 분담하겠다고 도교육청과 협의를 마쳤는데 이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존 70억 원의 투자액도 시세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부담인데
이를 100억 원으로 늘린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행정의 내용들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또 예견이 되는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교 시점까지 1년 늦춰지며 진통을 거듭해온 건립 일정에 다시 발목이 잡히자 광양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교육청과 재협의를 추진하고 다음 달 정례회 때 시의회에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여기에서마저 동의를 얻지 못하면 원한 대로 다시 되돌려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림예술고가 광양에 유치된 지 이제 만 1년. 유치 당시 커뮤니티 센터를 고집한 것도 교사 신축으로 방향을 변경한 당사자도 모두 시 당국이었습니다. 일관성을 놓치고 오락가락하다 예산 부담에까지 쫓기게 된 지금의 상황을 두고 시행정의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어제 여수 지역 기업들의 기부약정 불이행에 대한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 기업의 기부약정은 기부금의 사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 이행을 위한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에 영업을 시작한 여수 레일바이크. 해안가를 끼고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여수시와 기부 약정을 체결하고 4,200여 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여수 낭만포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은 최근 매출액의 3%인 3,400여 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특히 성수기 매출액 상승으로 기부 금액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생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뭐 시에서 좋은 일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그래서 관광 진흥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저희들한테 했었고. 현재 여수시와 기부 약정을 체결한 업체는 모두 10곳입니다. 매출액이나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물품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관광 기반 시설과 경관 개선 사업 등에 투입됩니다. 이는 곧 여수시의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고 업체의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지역 내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의논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고 객관성이 있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체의 사회 공헌 활동과 별개로 기부금과 같은 구체적인 기여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여수시가 기업 유치 전에 기부와 사회 공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부 약정은 지자체를 넘어 지역민과의 약속입니다. 수익 창출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의 자세가 지역과 상생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포스코가 광양 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22번째 스틸하우스를 선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지하철소는 오늘 본광면에서 장애인 아들과 살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포스코 생산자재로 건축한 스틸하우스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포스코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광양 지역만 모두 21채의 스틸하우스를 지어 화재 피해 시민 등 불우한 처지의 가정에 선사해왔습니다. LF네트워크스가 광양시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LF네트워크스는 다음 달 23일 개장을 앞두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해 290여 개 점포 규모로 개설 허가를 공식 신청했습니다. 광양시는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지역민과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권 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주 전남 수출 전선에도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인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자동차와 가전 등 주력 산업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이 광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으로 40%가 훌쩍 넘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총 생산량은 36만 3천여 대로
이 가운데 75% 이상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기아차는 광주 전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 수출 의존도 역시 높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40여 개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에 해당되는 부분에 기존의 어떤 성장세가 조금 둔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덤핑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관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영향이 있겠죠. 한미 FTA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철강과 가전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보복 관세 부과 등 규제가 강해지면 수출 전선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 수출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불안한 시국 속에서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의 주의사항과 마무리 전략을 여수교육지원청 유병삼 장학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능시험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응시한 수험생과 시험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험지구는 74시험지구로 5개 시험장에서 2,746명의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게 되겠습니다. 5개 시험장은 여수고, 여천고, 여수여고, 부영여고, 여수충무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또 마무리에 중점을 둬야 될 이런 시기인데요. 수험생들이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 안내 훈련,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6월과 9월에 치렀던 모의평가를 중심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출제된 주제나 유형을 특별히 신경 써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 출제율이 70%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과 제재를 꼼꼼히 분석하는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맘때쯤 또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신경 쓸 생활 방식이나 또 음식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수능 당일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수능을 치른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해온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막판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먹고 또 미지근한 물들을 많이 마셔주고 적당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해서 신체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수시 모집 등 전형 일정도 많이 나눠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수능에 전념하는 수험생들, 특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휴대전화, 웨어러블 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가능하면 시험장으로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고 혹시 가져가시더라도 1교시 이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4교시 탐구 시간에 금년 처음 실시되는 한국사는 필수이고 미응시할 경우에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되는 수험생 유의사항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시고 별도로 배부된 요인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시험장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일정은 08시 40분부터 17시 40분까지 시험이 진행되겠습니다.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점심시간,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와 탐구, 5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험을 앞둔 또 긴장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안심하고 수능에 임할 수 있도록 여수교육지원청과
5개 수능시험장 담당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시험장 내 반입 허가 물품이 아날로그 시계로 제한됩니다. 교육당국은 올해는 통신기능과 전자식 표시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로 반입이 제한된다며 특히 시중에서 수능 시계로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시계의 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또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이 아닌 문제지나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또 한 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자습 등을 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며 시험 전 변경 사항 등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17일에 치러지는 수능시험에 광주 전남에서는 3만 8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8개 시험장에서 2만여 명, 전남에서는 47개 시험장에서 1만 8천여 명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응시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광주는 700여 명, 전남은 500여 명 줄었고 광주 전남 시군구 중에 유일하게 나주시만 47명 증가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공무원과 시의원, 청년대표 등 16명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청년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 제공과 지원 정책 수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오늘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243개 기업이 함께하는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박람회에서 30개 참여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 140여 명에 이르는 구직자를 채용했으며 창업 컨설팅과 직업 심리 검사는 물론 면접 코칭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여수의 도시 브랜드 강화와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오늘 여수상공회의소에서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여수시의 효율적인 도시 경쟁력 확보와 관광특구 지정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